박수 안 치냐? 박수 좀 치고 같이 하자. 응? 널 스트레스해서 박수를 많이 치면 어떻게 돼? 건강해요. 어? 어? 그렇지. 건강해지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대잖아. 남자들은 뻑뻑 쓰거라. 여자들은 응? 여자들은 항상 운수가 그냥 자자자자 잘 나오거라. 건강하거라. 응? 또 건강하거라. 우리 엿먹으면 또 뭐가 있어요? 엿먹으면 또 맨날 서 있거라. 응? 어제도 서 있거라. 밤에도 서 있거라. 아침까지 서 있거라. 내일 오늘 하루 종일 서 있거라. 비아그라가 들어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당놀이, 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관대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음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굶어 죽거든. 왜냐하면은 애기들은 또 줄줄이 다 있고 지금 식구들이 7명이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다하시고 뭐 팔라울 가면 그냥 싹 가시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정이 없네. 우리 보령품반님하고 나하고 저하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령품반님 진짜 어디서 들을 거예요.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품바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뭐든지 자기 소질이 요만한 게 있으면 열심히 한다는 거, 어? 여기 와서 몸이 부서져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안동역 좋아하시죠? 예. 자, 북녘당 편지로 해서, 자, 1절은 안동역, 2절은 북녘당 편지. 아, 저기 부드럽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료! 정신차려!